그래서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아비란 말은 무관지옥이라고 나와있죠. 지옥 중에 최고 지옥이 아비지옥입니다. 무관지옥. 아비란 말은 무관이죠. 밑에 간단이 없다. 가림 없이 부귀빈천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역죄나 무슨 큰 죄를 지으면 무관지옥에 떨어져요. 또 무관지옥에서는 고통을 받는 시간이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다 해서, 간단 없이 받는다 해서 무관입니다. 또 아비지옥까지도 그 광명이 뻗쳤단 말이야. 아비지옥은 캄캄한 세계 아니요? 해와 달의 광명이 아비지옥에는 비추지 못합니다. 거기는 철유산이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해와 달이 못 비친다고 하죠. 그런 암흑세계까지도 밝은 광명이 비치고, 위로는 아가이 탁천에 이르시니, 아가이 탁천이란 말은 아가이 타가 색구경 천상이라요. 색계천의 가장, 색계 18천의 최고 천상이죠. 그 밑에 주로 다 해놨잖아요. 차원 색구경이라고. 입을 벌리면은 아가리 입천장도 아가리도 아가리 탁천.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입천장이 제일, 입에서는 제일 높은데 아니요? 아가리 타죠. 아가리 벌려라고 하죠. 아가리 탁천까지 버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유형의 세계에는 두루 비쳤단 말이에요. 무형 세계는 말하지 않았죠. 무색계는 뭐 여기에 광명이 뻗쳤다는 말이 없잖아요. 광명 자체가 형체이기 때문에 형체 있는 데까지는 사무쳤다 그 말이죠. 무색계는 형체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생략이 된 거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랑 이 사바세계에서 그 광명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환하게 다 비친단 말이에요. 제가 광명을 통해서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국토의 요깨 세계 그, 아니 저국토, 저국토 육추 중생을 다 보며, 육추라는 것은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다른 세계죠. 이 사바세계 말고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의 육도 중생을 다 보게 되며, 또 저국토 저 18,000토 그 국토의 현재 여러 부처님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광명을 통해서. 그런 광명 보면은 참 좋겠죠. 그러면은 업장과 죄업이 다 소멸되죠. 그 광명 한 번만 받아도 말이죠. 그거 다 죄업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아픈 사람 뭐 무슨 광으로 이렇게 병을 잡고 이렇게 무슨 엑스광, 엑스광선이 아니라 무슨 자외선인가 뭐 그런 가지고 잡고 쪼이죠.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부처님의 광명은 그보다 몇천만 배 더한 그런 공덕과 성능을 가진 광명이죠. 다른 광명은 그림자가 있지만, 저도 광명이 아무리 밝아도 요 지금 그림자 있잖아요. 요 녹음기 여기에 그림자 있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은 그림자가 없답니다. 지극히 밝아버리니까 그림자가 없죠. 미 여러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경법을 드리며, 18,000토에 계시는, 18,000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설법도 듣는다 말이죠. 또 아울러 저 국토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와 모든 수행하여 도를 얻는 자를 보기도 하며, 다 보여요. 모든 광경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다시 여러 보살 마살이, 대승 보살들이죠,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지내와, 가지가지 인연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경계죠. 그래서 그 마음과 경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지라고 하죠. 가지가지 믿고 이해함과, 보살들이 불법을, 부처님의 그 설법을 잘 믿고 이해를 하는 그것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보이며, 보일견자요. 본다고 하는 볼견자라도 할 수 있고 보일견자도 하고,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거고 보인다는 것은 저쪽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고, 다시 여러 부처님이 반열반 한자도 보이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그 광명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며, 다시 여러 부처님이 반열반 한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실보탑을 일으키는 것이 보이니라. 여러 광경이 다 가지각색으로 다 보였단 말이죠. 그때 미륵보살이 이 생각을 하되, 지금의 세존이 신변상을 나타내시니 이렇게 신통 변화를 보이시니 말이죠.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가 있느냐. 과거에 없던 이러한 참 동방으로 18,000세계를 위관 백호상으로 백호광명으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고 희한한 것들이 다 펼쳐져 있으니 무슨 그런 좋은 상서가 어떠한 인연 때문에 있었느냐 그 말이죠. 지금 세존이 삼매 드셨으니 이는 불가사이라. 지금 세존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께서 지금 삼매 드셨다니 무슨 삼매 들었습니까? 예? 뭔 삼매요?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보죠. 아까 최후에 무량어처 삼매 드셨다. 벌써 법화경 설하기 전에 무량어처 삼매에 들었다는 것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두 번 다시 책을 보고 답할 필요도 없이 무량어처 삼매에 들었다. 무량이 경도 설했고 삼매 드셨으니까 말을 건넬 수가 없잖아요. 문답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수보살이라야 이 사실을 알 것 같아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사이라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희유한 일을 나타낸 것을 마땅히 써 누구에게 물으며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이며 누가 능히 그 질문을 능히 답할 자냐.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문수사리 법왕의 자는, 문수사리가 법왕자 보살이죠. 부처님이 바로 법왕이죠. 부처님의 태자와 같은 그런 보살은 이미 일찍이 과거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했기 때문에, 공양 재불 이실세 토요 반드시 응당 이러한 희유의 상을 응당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문수보살은 과거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못 받는가 말이죠. 여기 보면 못 본 것으로 되어 있죠. 보았더라도 경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못 봐가지고 그랬는지, 못 봐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봐야 이 법화경의 유대함을, 즉 말하면 문수보살이 더 유대함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러한 희유한 모양을 응당 보았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지금에 마땅히 물어봐야 되겠다. 호리라토죠. 그때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니와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 등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부처님의 광명 신통의 상을 지금에 마땅히 누구에게 묻겠느냐. 개송으로서 물어 가로되, 개송을 가지고 문수 보살께 묻습니다. 여기 이제 개송이 넉자 개송입니다. 넉자배기도 있죠. 다섯자 개송도 있고 일곱자 개송도 있고. 문수사리여, 도사가 무슨 까닭으로, 도사는 석가모니시죠. 석가모니 삼계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의 백호로서 큰 광명을 두루 비치니 있고 보존 있고, 그러니까
광명을 비치니까 하늘에서 만다라와 만수사화를 뿌립니다 말이죠. 뿌리며 하며토죠. 전단 향풍이 열가 중심하니 전단나무 향기로운 전단의 향기로운 바람이 여러 마음을 기쁘게 하니 그 향기로운 바람이 부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 화장할 때 향수를 바르고 그러죠. 상대방 기분 좋게 해라고. 어떤 사람들은 향수도 안 바라죠. 몸에 가서 땀내가 나고 말이죠. 그 발에나 몸에 가서 그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도 어디서 나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꼬락내가 나가지고 어떻게 냄새가 악취가 생기는지 말. 열가 중심이 아니라 그는 비열가 중심이지. 그래도 본인은 모르겠죠. 그래서 부처님 세상에도 전단향풍이 그렇게 부는 것은 전단나무가 인도에는 가끔 가면 남인도 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나무 가지고 염주도 만들고 전단으로 뭐 향합도 만들고 전단으로처럼 부처 그 불상도 만들고 우리나라에는 전단이 없고 향나무가 있죠. 향나무, 향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땅이 모두 엄정하며 장엄하고 청정하며 이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했으니 그때 사부 대중들이 모두 다 기뻐하여 몸과 뜻이 쾌연하여 쾌연한 것은 아주 유쾌하단 말이죠. 통쾌하고 유쾌한 거죠. 중국 사람들 그 열차를 참 표시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우리나라 열차는 통일호, 붕화호, 새마을호 그렇죠? 거기는 우리나라 통일호와 비슷한 직회예요. 열차가 중국 사람 내가 중국 가서 타보니까 직회 아주 직행하는 직회고 쾌자를 붙여서 오케하듯이 상쾌하다고. 요건 이제 특효라는 것이 우리나라 새마을호 같은 건데 특효라고 해도 우리나라 것이 이제 헌마을 보만 해요. 그것이 이제 통일호만 뺏기 안 하대요. 그거 침대칸도 별로 침대칸 가장 좋다는 것도 통일호 침대칸만 차라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그 지금 그 인도가 좀 낮아요. 생활 수준이. 그래서 그것도 특효라고 달리기가 달리는데 저건 하루 종일 달려도 말이죠. 그 속력이 거시지만 새마을호만 좀 못한 것 같더만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간다고 그랬었대요. 빨리 가기는 뭐 새마을호 마치는 못 가대요. 몸과 뜻이 쾌연하여 미직류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그런 사실을 얻었습니다. 미간의 광명으로서 동방 18,000국토를 비추사 모두가 다 금빛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광명이 금색 광명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도 다 금색으로 비친단 말이죠. 위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아래로는 아니 아래가 그렇죠. 근데 아래란 말이 없구만.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따르고 쫓이고 위로는 유정에 이르시니 유정이 뭐죠? 아까 말한 저 색구경천 아까 내가 아가리 탁천이라고 아가리 벌려라고 하는 그 아가리 탁천이 바로 유정천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색을 표시하거든. 색의 색계의 가장 꼭대기 정상이란 말이야. 유정천이 바로 색구경 천상이요. 모든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의 나고 죽어서 나아가는 바와 그러니까 육도에서 육추에서 나고 죽고 거의 태라고 하는 그런 것과 선악의 업보와 인연과 업년과 과보를 받는 좋고 나쁜 것을 여기에서 모두 다 본다 말이죠.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 다 보인다 말이죠. 또 여러 부처님 성주 사자가
성주나 사자나 재불이나 다 같은 말이요. 부처님이 사자와 같다 해서 모든 맹수 중에 최고 맹수라 해서 사자와 같이 설법을 그 이상으로 더 잘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사자라 했고, 성인은 가장 성중성, 성인 중에 제일 임금이라고 해서 성주라도 해줘. 성주 사자께서 경전을 연설하며 미묘한 것이 가장 첫째가며, 그 소리가 청정하고 부드럽고 연한 그 음성을 내어서 모든 보살 무수 억만을 가리키사대, 보살 수 없는 보살들을 다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가리키되, 그 법음성이, 법이란 말은 청정이란 뜻이거든. 청정한 소리가 깊고 묘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가 좋으며, 각각 모든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사 가지가지 인연과 또 한량 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조명하사, 지금 저 조명 가듯이 불법을 비추어 지혜로서 밝힌단 말이죠. 지혜의 그 광명을 가지고 불법을 잘 밝히는 거죠. 조명을 하사 중생을 개혹해 가사되,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만나서 세상에 병고 액난 같은 거, 그런 고통을 만날 쫓자요. 고통을 만나서 노병사를 치료하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위하여 열반을 말하사, 출세 열반, 고통을 초월하는 열반의 도리를 말하사, 온갖 괴로움의 그 한계를, 괴로움의 자리를 다 없애게 하시며, 소승 열반이건 대승 열반이건 열반을 말해서 노인들 만나면 극락세에 가라고 염불해라고 가르치면 노인들한테는 제일 알맞죠.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설법을 하신다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수승한 법을, 훌륭한 법을 지구하거든 간절히 구한다, 뜻을 두어서 입지하여 지극할 지자와도 통합니다. 지극히 구한다, 지심귀명에 가듯이. 그러면 위하여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까는 성문법을 말했고 여기서는 연각법을 말씀하시며, 아까 열반을 말하여 고제를 다 없앤다는 것은 고진멸도 사제 그 성문법이죠. 사실상은 만약에 어떤 불자가 있어서, 이건 이제 보살법이죠. 가지가지 수행을 닦아서 육도만행을 닦는 거죠. 무상의 지혜를, 무상이란 말은 더 없는, 위가 없는, 더 이상 없는 지혜를 구하다, 최상의 지혜입니다. 무상에는 위하여 청정한 도를 말씀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톱니다. 문수사리시여,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거까지 위하여 청정한 도를 연설하심을 보나이다. 좌우에 보자가 우도가 나오죠. 33페이지에 한장 넘기가지고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넉 줄, 다섯째 줄 제일 첫머리 글자가 나오죠. 우도. 우도가 거기까지 나갑니다. 또 그걸 봅니다 말이지. 목도 한다고. 이도자가 거기까지 나갑니다. 한문은 이렇게 좋아요. 저다 두고 저 밑에까지 그냥 끌고 나가서 해석한, 다른 문장 이런 게 없잖아요. 오직 그건 한문만의 특유성이라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나간다니, 몇 줄을 넘겨서 열 줄을 넘어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았나이다. 문수사리시여,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보고 듣는 것이 그와 같으며, 그런 광경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 말. 미 천가지 억가지 천억의 사실이 그와 같이 중다호니, 많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보았으니 지금의 그 사실을 대략
말씀하겠나이다. 이제 또 그 보였던 광경을 이렇게 다 이제 또 말합니다. 아까는 대충 말했고 조금 이제 더 좀 부연한 거죠. 내가 저 국토 동방 만 8천 세계 저국토 항하 모래수와 같은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되, 여기는 빨리빨리 해버려도 됩니다.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없고 또한 여기서 머물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이 쉬운 거라요. 그런 광경을 보았다는 거니까 별것은 아니잖아요. 불도를 구하되 어떤 식으로 구하냐, 혹은 보시를 행하여, 보시하는 그러한 보살들이 있단 말이죠. 보시를 하되 무엇 가지고 보시를 하느냐, 금은 칠보 같은 걸 다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산호와 보물이죠. 진주와 마니와, 진주는 그저 조개에서 따오는 거고 마니랑에서 여의주죠. 자거와 만회와 꼭돌이죠. 이건 것이 자거 만회는 그 보석이죠.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 온갖 보배와, 그 다음에는 이제 종 같은 거, 남자종, 여자종, 노비. 옛날에는 종을 사고 팔고 했죠. 그러니까 종이 되면은 소같이 말이죠. 여기서 팔고 저기서 팔고, 팔려가면 또 그 집에 가서 일해야 돼요. 종으로 되면은 종은 팔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종 돼가지고 여기에 팔려가고 저기에 팔려가면은 그 사람 대우를 못 받죠. 노예를 체방한 것도 참 잘한 거죠. 지금은 노예 아닌 또 노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밑에 가서 작은 임금 받고 공장주나 무슨 큰 기업가나 사업가 밑에 가서 일하는 것도 사실은 노비 아닌 노비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전같이 그렇게 속박은 없잖아요. 노비와 거승과 수레, 보식과 연여, 보배로 꾸미는 그런 보식, 연여, 연여랑 가마 같은 것 수레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을토입니다. 연여를 을토요. 연여를 환히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여 그 보시한 공덕을 불도에 휴양하여, 불도로 향하여 이승 얻기를 원하니, 이승이란 말은 대보 진승이라고 했죠. 일승법이죠. 부처의 불승을 얻으려고, 일승 불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보시행을 닦고 여러 가지 불도에 휴양을 한다만,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볼 때 삼계에서 제일 어떤가는 보살들이요, 제일이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는 바이며, 그까지가 항상 보살이 그렇게 한 내용들이고, 또 혹 어떤 보살들은 어떻게 또 보시를 하느냐, 보시만 지금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는 사마와 보거와, 사마랑은 옛날에 말을 네 마리 가지고 큰 수레를 하나 끄집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말 네 마리를 가지고 구름마, 큰 구름마를 끄는 그것이 사마라요. 사마와 사마 보거와, 사마로 된 보배 수레와, 크면 많이 탈 수 있죠. 그 대신 말 것이 저 한 마리가 끄질 것을 네 마리로 끄지면 더 많이 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5마력이 아니라 4마력이겠네요. 예? 마력으로 치면은 5마리 말이 5마력인데, 사마 보거와 난순과 화계. 난순이라서는 그 수레 가에 이렇게 난간 이렇게 휴장을 해 놓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거지요. 의자에 바라면 이런 것처럼 수레가 이렇게 든 것이 이게 난순입니다. 난순과 화계, 거기다 이제 덮이잖아요. 비가 오거나 또는 것이 이제 햇빛이 쪼여서 고운 살이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덮는 겁니다.
잡는 것이 화계라요. 화려한 그런 휴장으로 일산으로 잡는 겁니다. 사주에 화계살이 있으면 사람이 상당히 좀 멋을 내려고 하고 또 재주도 있고 사람이 좀 민첩하고 영민하죠. 화계살은 화계살은 좋은 거라요. 살이 다 나쁜 건 아니죠. 화계살, 금녀살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데서 많이 싸운 거예요. 이런 살은 참 좋은 살입니다. 운명하게 보면은 이런 살이 있어요. 금녀살, 화계살 이렇게도 써요. 이 개자를 이렇게 화계살. 또 저 천을 귀인 같은 거 이런 건 다 좋은 겁니다. 천을 귀인살 같은 거 좋은 살이 들어 나오죠. 금몇살도 좋고 금술에 또 저 무슨 태극복선 같은 거 이런 살 같은 거 이런 건 다 좋은 살이에요. 또 이런 살이 또 좋아요. 대사. 대사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거 이런 사람은 액난을 당해도 액난을 모면합니다. 어떻게든지 커버돼가지고 사주에 이런 살이 천사가 들었든지 대사가 들었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많이 모면해요. 내가 그건 체험해 보니까 맞아요. 나한테 천상과 대상과 있는데 내가 어려운 역경을 여러 번 겪었는데 무사히 풀려나고 그렇던데요. 그런 사례의 화계가 나옵니다. 화계와 헌식을, 헌식이라는 것은 그 이제 툇마루 수레가 크면은 수레를 거창하게 잘 꾸미죠. 저런 저 수레 것이 저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겁니다. 어느 자입니까? 이자 툇마루 헌 또 수레 뭐라고 해요? 머리 헌 자라도 하고 호에다 이런 자를 많이 쓰죠. 황제 헌헌 씨도 이자고 호도 이런 헌 자를 많이 씁니다. 그걸 보시하는 보살도 있으며 다시 보살들의 몸과 살과 손과 발과 및 처자를 다 보시하여 무상도 최상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또는 보살들의 머리와 눈과 몸까지 흘락보시를 해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여 줄여짜요 대풀어 주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구불 지혜이다. 문수살이시여 내가 복원된 여러 왕들이 본단 말도 제 밑에까지 나갑니다. 여러 이제 세계 인왕들이 말이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무상도를 묻고 최상의 도를 묻고 문득 좋은 자기 좋아하는 그 나라의 국토와 또는 궁전과 친척까지를 다 보시하고 수염과 머리를 깎아 제거하고 깎을 제자요 삭발을 하고 법복을 입는 것이 입는 것을 보기도 하며 중대는 거죠. 중대는 것도 보이며 혹은 보살들이 비구가 되어서 중이 되어서 한정한 곳에 홀로 처하여 아래냐 가장 조용한데 사람 분비지 안하고 시끄럽지 않은 데서 참선하든지 공부하려고 경보든지 한정한데 독처하여 경전을 낙송하는 것도 보이며 경전을 외우기를 좋아한다 말이야. 마음에 대승경전 독송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또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을 하듯 깊은 산 가운데 들어가서 호대토입니다. 용맹정진 호대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는 것도 보이며
여기는 이제 정진까지 보이는 거 아니오. 아까는 보시행 보시바람이요. 여기는 정진바람이죠. 아까는 선정 선정바람이죠. 한정에 독처한 것은. 그래서 불도를 사유함을 보기도 하며, 사유란 말은 관찰한 겁니다. 바로 사색하는 거죠. 정념으로 부처님을 행한 바 곳을 그 자리를 사유하는 거죠. 또 욕심을 떠나고 항상 공안한 곳에 처하여 깊이 선정을 닦아서 오신통을 얻은 것을 보기도 하며, 그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우견이 거기까지요. 오신통이 나와 있죠.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신경통까지. 신경통도 그 오통에 들어가니까 신경통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관념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딱 한정되어 있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나쁜 게 아니라요. 관념을 바꿔본다면, 그 바꾸기가 좀 어렵죠. 예? 또 보살이 안선하고 합장하여, 안선이라 하는 선정에 안주해서 선정에 깊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상태도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선정에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천만 개송을 가지고서 천만 개송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지요. 지금 여러 법왕께 부처님 법왕을 칭찬한 것도 보이며, 법왕이 바로 부처님이라요. 또 다시 보살들이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히 여러 부처님께 묻되, 묻는 말을 듣고서 말이지 다 받아 지니는 것도 보이며, 여기는 이제 다문제일이구만요. 다문 수지독송 하는 사람들.